6월 3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직원들이 여유 있게 일하고 있는 이곳은 양주시 남면에 위치한 한 장애인 표준 사업장입니다. 30여 명의 직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은 장애인이 일하기 적합한 시설을 갖춰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한 작업장을 말합니다. 우리 지적장애 1급 그 친구가 두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케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장애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공공시설물, 경관시설물 제작 설치 분야 선두를 달리는 작지만 강한 회사로 디자인부터 현장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합니다. 전 직원 중 12명의 장애인 직원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입니다. 몸이 좋은 만큼 다니고 싶고요. 다른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고 우리처럼 열심히 하시면은 모든 장애인들은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직원들은 휴식 시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할 만큼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합니다. 이거 드립을 했다가 염색하고 오면은 또 다시 분리를 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익숙해져서 저처럼 그냥 전문가가 될 수도 있고. 장애인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스크 제작 기계를 도입 운영해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스크도 생산합니다. 생산된 마스크 대부분은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합니다. 기업 안 된 분들은 일하라고 나오면 좋겠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문화예술 분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지난해 12월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를 개관했습니다. 회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 혼자 살아가려고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돈을 많이 모으고 있어요. 장애인 직원들은 오전, 오후, 전일 3개조 근무 편성으로 각 직원의 능력에 적합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은 이곳에서 오래오래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도 직업을 갖고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이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 사업장이 대한민국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인식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순천 연양도서관 갤러리 연양에서는 지난달 11일부터 김선예 작가의 코로나 위령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파란 배경 속 크고 작은 사람들이 춤을 추듯 자유로운 몸짓을 한 커다란 그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다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나무와 풀꽃 등으로 형상화한 몽환적인 그림으로 추모의 마음을 화폭에 담은 작품 30여 점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작품 속 흩날리는 꽃잎과 나무는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을 파란 색감으로 더해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를 머지않아 극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형상화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코로나 위령 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고인이 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많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슬픔에 잠겨있는 이 시대적 공감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조선대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한 김선예 작가는 캔버스 천 위에 채색하는 독특한 기법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전해온 청년 작가입니다. 갤러리 연양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작가들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작가들의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지난 2019년부터 전시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마음에 희망과 위로를 전해주는 이번 전시회는 3월 10일까지 순천 갤러리 연양에서 이어집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